사랑하는 메가스터엑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영역 김성은입니다. 자, 교과서 순서대로, 교과서 순서대로 개념 한번 정확하게 끝내셨나요? 교과서 순서. 뭐 쌤 저 뭐 실전 개념 끝냈어요. 또는 무슨 뭐 막 어? 방법 막 이런 것들 막 이런 걸 막 배우면서 막 우리 개념 막 끝냈습니다. 이런 거 말고 교과서 순서대로. 교과서 순서대로 정말 기초부터 차근차근 처음에 이제 수학 1이다 그러면 시작이 거듭제곱근이잖아. 그러면 거듭제곱근이 뭔지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원리부터 해서 차근차근 교과서 순서대로 개념이 끝났나요?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알아. 지금 사실 그럴 거야. 마음 급하게 겨울방학부터 솔직히 교과서 순서대로 개념 한 번도 끝내보지도 않아놓고 여기저기 듬성듬성 해놓고 무슨 실전 개념이다 또 뭐 그 다음에 어 무슨 뭐 방법들을 막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문제풀이의 방법들을 배워나가고 막 이러면서 막 난리치신 분들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죠. 어때? 이번 방학 때 우와 도움 완전히 됐고 내 실력이 완전 향상됐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봐. 정말 향상이 됐어? 물론 난 옛날부터 수학을 잘했고 난 원래 수학 진짜 잘하던 애야. 그래서 교과 개념 같은 거 교과 순서대로 차근차근 예전에 이미 아주 꼼꼼하게 다 끝냈었고 이번 방학 때는 진짜 이거를 실전적으로 내가 연습해 나가기 위해서 실전 개념부터 시작해서 막 방법론들 이런 것들을 다 배워나가면서 막 열심히 하면서 우와 신세계를 본다. 우와 내가 이전까지 알았던 개념을 이렇게 덧붙여주니까 막 포텐이 바바바방 터진 사람도 있지. 그 사람은 내일 가서 수능 봐도 엄청 잘 볼 사람이고 잘 볼 거야. 그 사람 말고. 그 사람이었으면 솔직히 지금 이 캐스트 클릭도 안 했지. 그렇지? 클릭도 안 했을 거야. 지금 뭔가 찔리니까 클릭한 거 아니야? 교과서 순서대로 개념 끝냈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 하는 내 얘기인가? 해서 클릭하셨잖아. 요 캐스트 꼭 끝까지 한 번만 들어줘. 들어줘. 진짜 도움될 거니까. 얘들아 봐. 뭐 너무 당연한 얘기 한번 해볼까? 얘들아 건물을 높이 지으려 그래. 어떻게 해야 건물을 높이 지을까? 쌤 기초공사가 탄탄해야 돼요. 그렇지. 맞지? 기초공사가 탄탄해야 건물을 높이 짓겠지. 그럼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는 뭐냐면 땅을 파는 거래. 땅. 땅 파는 작업 있죠. 땅. 땅 파는 게 기초공사 하는 거래. 예를 들어서 땅을 파지 않고 건물을 올리잖아. 3층짜리 이상 못 올린대. 3층짜리 올리면 되게 불안하대. 그러면 건물을 3층 이상으로만 올리려고 하면 기초공사, 다시 말하면 땅 파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도 그 땅 파는 작업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작업이야. 돌 깨부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눈에도 안 보이고 쾅쾅쾅쾅 부시는 게 이게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그 롯데월드 타워라고 알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 그 100몇층짜리 있잖아, 그치? 어, 그거. 그거 공사 기간이 5년이었대, 5년. 쌤이 그거 공사할 때 그 앞을 지나다닐 일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거 되게 자세히 봤거든, 매번. 5년 동안 공사 기간인데 바리케이트 탁 치고 3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그럼 3년 동안 뭐 한 건 줄 알아? 어, 땅 파는 거야, 땅. 근데 100몇 층이나 올려야 되니 땅을 얼마나 견고하게 파야겠어. 그래서 뭐 저번에 뭐 어디서 이렇게 영상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위성으로 사진을 찍어가면서 땅을 판대. 위에서 사진을 위성으로 사진을 찍어가면서 왜냐면 견고하게 파야 되니까 이걸 막 부셔가면서 포크레인으로 파고 다이너마이트 터트려가면서 계속 파는 거. 이게 3년이 걸렸어. 3년 동안 바리케이트 치고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신기한 건 3년 동안 완전 견고하게 땅을 딱 파놓고 나잖아.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를 부으면서 건물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진짜 며칠 있다가 오면 이만큼 올라가 있어. 며칠 있다 오면 이만큼 올라가 있어. 막 훅훅훅훅훅 올라가. 막 진짜 저렇게 빨리 올라가도 돼?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막 올라가. 엄청난 속도로. 5년의 공사 기간 동안 3년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 파는 기간. 그 다음 2년 동안 슉 올리는 건데 올리면서 막 금방금방.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여러분 당연히 지금 목표가 이번 수능 가서 1등급 받고 만점 받고 정말 잘 보고 싶지. 그래. 잘 보고 싶다 보니까 어떤 행동을 하냐면 내 주변에 수학을 엄청 잘하는 애, 또 잘했던 선배들 이런 얘기들을 자꾸 궁금해해. 그러면서 물어본다고. 야, 너 어떻게 수학 공부했어? 너 어떻게 이렇게 수학을 잘해? 그럼 걔네들은 사실 옛날에 그 기초공사 아주 힘든 차근차근 다 부셔가면서 해야 되는 그 기초공사를 이미 완료한 아이들이야. 그 아이들이 이번 겨울방학 때 이제 시멘트를 막 부어가면서 건물을 샥 올리면서 우와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막상 나는 옛날에 기초공사를 안 했어. 수학을 안 했다고 열심히. 아예 안 했던지 해도 대충하고 맨날 수학 싫어 이랬다고. 근데 목표는 높아. 나도 의대증 가야겠고 나도 약대 가야겠고 나도 서울대 연대 고대 너무 가고 싶어. 그래서 하긴 해야겠는데 보니까 수학 잘하는 애가 이야 막 멋있게 건물을 시멘트 부으면서 올리고 있어. 나도 기초공사도 제대로 돼 있지도 않은데 시멘트를 부으면서 막 올리는 작업을 이번 겨울방학 때 했을 거야. 자, 몇 달 해본 소감 어떤가요? 어때? 한번 진짜 봐봐. 잘 볼 것 같아? 뭐가 머릿속에 좀 남았어?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돼가는 것 같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 보자고. 나 이렇게 어려운 거 풀어. 나 이렇게 대단한 거 하고 있어. 라고 헛만 떨진 않았니 혹시? 정말로 도움이 돼서 내가 진짜 성적이 막 오르는 게 느껴져? 느껴져?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또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이 영상을 클릭했을 거라 믿고 잘 클릭했어. 잘 클릭했어. 내가 구원해 줄게. 내가 살려줄게, 진짜. 여러분, 그래. 지금 고3이지만, 수험생이지만 아직 교과 개념이 끝나지 않은 수험생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 쌤이 잘 알아. 근데 마음은 급하다 보니까 교과서 순서대로 차근차근 교과 개념을 끝내지도 않았는데 바로 실전 개념 하고 싶어 죽겠고 막 문제 푸는 막 방법들 막 배우고 싶어 죽겠고 막 벌써 기출이네 엔제 벌써 빠른 애들 막 엔제까지 하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기초공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백날 시멘트 붓고 뭐하고 하잖아? 엉망진창 부실공사 돼요. 정말 나중에 눈 뜨고 못 보는 이상한 게 돼 있어. 어서 주워 드는 건 되게 많은데 실력은 쥐뿔도 없는 애가 된다니까. 주워 드는 건 많은데 점수가 엉망진창이야. 그럼 또 쪽팔리니까 지 점수는 얘기 안 해. 되게 잘하는 척해. 그 진짜 허언증 환자같이 되는 애들. 아, 그런 애들 되게 많다. 특히 장수생 중에서. 내가 한두 명 만난 게 아니야. 주워 드는 건 많은데 실력은 하나도 없어. 왜냐? 왜? 기초공사가 아예 안 돼 있거든. 막 진짜 이렇게 말하면 돼. 눈 뜨고 못 볼 건물을 짓고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지도 이거를 다시 부시고 처음부터 하자니 한숨이 나오고. 아, 거기서 이거 어떡하나 이러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지금이라도 시작해야지. 그래서 쌤이 무불계 교재 집중 탐구라고 이렇게 제목을 적어놓은 이유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들어서 쌤 그래도 메가스터디 안에서 소위 노베이스다. 수포자, 완포자들 수학 잘 못하는 학생들 정말 기초부터 차근차근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쌤이라고 하던데 한번 쌤이랑 다시 한번 좀 기초공사 좀 해볼까요? 하면서 오는 수험생들이 상담하는 수험생들이 많아. 지금이라도 왔으니까 너무 잘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와가지고 쌤 그래요. 그 기초공사부터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그 강의가 바로 무불계 무조건 되는 불꽃 개념이란 강의라고 하던데 뭐 교재가 어떤가요? 강의가 어떤가요? 하면서 질문 게시판에 글을 남기더라고. 그래서 쌤이 무불계 교재 집중 탐구해서 이 강의가 어떤 강의고 내가 이 강의로 여러분의 성적을 어떻게 올려드리고 요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볼게요. 이렇게는 좀 얘기 안 해줬으면 좋겠어. 아, 뭐야. 이거 지 교재 팔아먹으려는 거잖아. 지 강의 팔아먹으려는 거잖아. 이렇게 삐딱한 시선으로 좀 안 봐줬으면 좋겠다. 그냥 내가 이렇게 말할게. 나 너무 좋은 이 상품을 내가 준비했고
내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아직 기초공사도 안돼 있고 교과 개념도 안돼 있는 학생들 되게 많은데 사실 아무래도 잘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실전 개념과 막 방법들을 막 정리해주는 그런 강의가 팽배한 이 상황에서 정말 교과 개념부터 실전 개념까지 꼼꼼하게 진짜 노베이스 수험생들 눈에 맞게 차근차근 만든 강의는 나밖에 없다고 나 정말 확신하거든. 근데 이걸 내가 알려줘야 되는데 그럼 나 어떻게 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커뮤니티 가서 학생인 척하면서 글 쓸까? 나 무불개 들었는데 너무 좋아요. 성적 올랐어요. 막 이러면서 막 그런 분위기 만들어봐? 나쁜 짓 해? 그런 나쁜 짓 하는 건 아니지, 그치? 나는 그렇게 못해. 난 그러면 안. 난 그럼 벌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래, 난 절대 그러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 이 메가캐스트밖에 없어. 알았어? 그래, 내가 이 메가캐스트에서 여러분한테 진심으로 이 강의가 도움될 것 같고 이 교재가 도움될 것 같은 사람은 나랑 한번 해보자 라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잘 준비했으니까 해보자 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 주기 바라고 삐딱한 시선으로 안 봤으면 좋겠고 혹시 삐딱한 마음이 자꾸 드시면 듣지 마세요. 알았죠? 서로 안 좋아. 서로. 쌤한테도 안 좋고 니네 정신건강에도 안 좋아.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그럼 지금 여기까지 한 얘기에 뭔가 선생님의 진정성이 느껴지고 아 그래 내가 안 그래도 요즘 수학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었는데 야 이 영상 클릭하기 잘했다. 이거 그래 끝까지 한번 들어보면서 쌤이랑 한번 뭔가 시작 한번 해볼까 다시? 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끝까지 한번 좀 들어줘봐. 쌤의 강의가 무조건 되는 불꽃 개념이란 강의인데요. 이렇게 말할게요. 교과 개념. 다시 말하면 교과서 순서대로 차근차근 다 설명해줬어. 아주 꼼꼼하게. 예제까지 들어가며. 근데 어쨌건 이건 수능 강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과 개념만 설명한 강의는 쌤의 시작하는 불꽃 개념이라고 시불개라는 강의가 또 있는데 완전 센 기초로 교과 개념만 설명한 강의가 있고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수험생이니까 교과 개념도 다뤄주면서 같이 그래도 교과 개념만 다루면 어떡해. 여기다가 플러스로 그래 실전 개념. 까지 실전 개념까지 수능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하는 그런 실전 개념들까지 이걸 한 방에 아주 꼼꼼하게 다룬 강의가 무불개다. 무조건 되는 불꽃 개념. 수학원 수학2 확통 미적 기하 전부 다 구비되어 있고 지금 현재 시점으로 현재 이걸 내가 말하는 시점에서 수원수투는 다 완강이 됐고요. 그것도 내가 스튜디오 버전 현장 버전까지 다 해서 완강이 됐고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거의 끝나가고 있고 이제 통계하고 있고 미적분 지금 미분 막 설명하고 있고 기하는 완강됐고 알겠어? 여기다 준비됐어. 자 교재 좀 보여줄게. 이렇게 생겼어. 이쁘죠? 자 이거 들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봤죠? 이거 들고 다니는 사람들 많을걸? 올해 아주 그냥 절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사랑해요. 알았어요? 더 열심히 할게요. 알았죠?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할게. 교재 이렇게 생겼어. 수원부터 미적분, 기하, 확통 전부 다. 그리고 이제 책을 보시면 처음에 뭘 내가 써놨냐면 이렇게 학습 목표라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자, 이건 뭐냐면 평가원에서 제시한 내용이야. 평가원에서 야, 교과서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수능은 이렇게 출제하셔야 됩니다. 라고 평가원에서 출제 지침서가 나와 있거든. 그거 내가 그대로 드래그해서 붙여놓은 거야. 그럼 이거 왜 붙여놨냐? 여러분 이건 반드시 정독해서 읽어보셔야 돼. 알았어? 그래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거든. 요즘 수학이 점점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어. 무조건 어렵고 무조건 특이하고 저 구석탱이 이상한 게 나오면 와 좋은 문제야 와 저런 거 공부해야 돼 하고 되게 지엽적인 것에 너무너무 집착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자 그래 요즘에 어렵게 나오고 그런 것들도 막 나오는 거 맞지만 그러나 평가원이 제시한 이 방향에 그래도 다 맞게 나오지 얘의 방향에 맞지 않게 나오진 않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걸 반드시 읽어보셔야 되고 쌤이 요 방향에 맞게 다 강의해 줄 거야. 그 다음 교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완벽하게 다 개념 설명돼 있어. 어떤 개념서보다 꼼꼼하고 완벽하게 그 뭐 어디라고 말하는데 미땡땡 교과서 미땡땡 이렇게 말할게. 그 교과서 저자분과 같이 만들었어.
엄청 많이 들었어요. 알겠어요? 엄청 많이 주고 그분이랑 같이 만들었어. 알겠어? 그러니까 신뢰하시라고. 신뢰하라고. 정말로 교과서 만드신 분과 정확한 방향에 맞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만들었고 정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봐야 될 내용까지 꼼꼼하게 다 썼기 때문에 이 무불계 교재 하나면 또 다른 참고서 같은 거 교과서 필요 없다. 이것만 보시면 된다. 알겠죠? 그 다음 주요 핵심이랑 공식 다 증명, 전부 다 증명했습니다. 모든 공식들 다 증명해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내용들 꼼꼼하게 다 써놨고 그 다음 얘는 어쨌건 강의용 교재잖아. 강의용 교재.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뭐 내용들도 다 돼 있지만 이렇게 막 여백들이 있을 거야. 필기 공간들을 내가 만들어놨거든. 그래서 그 필기 공간들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실전 개념 학습도 다 이렇게 써놨고요. 실전 개념 있는 내용들까지도 다 써놔서 정말 읽어보기만 해도 와 감탄이 나올 정도로 잘 교과서를 아니 책을 서술해놨고요. 그 다음 내가 좀 전에 말한처럼 강의용 교재다 보니 이렇게 필기할 공간들이 이렇게 마련돼 있고 그 필기할 공간에 쌤이 강의를 하면서 여기다가 필기를 시켜줄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필기를 잘하면서 따라오시면 돼. 알겠어? 이거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 알겠나요? 필기한 모습이야 이거는. 알았죠? 필기한 모습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제 문항들을 갖다 놨어. 무슨 얘기냐면 쌤이 말했죠? 교과 개념과 실전 개념을 한 번에 할 거니까 교과서 순서에 맞게 제가 교과 개념을 설명해주고 또 실전 개념을 다 설명해 준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난 가르치기 때문에 이렇게 교과서 아주 쉬운 예제들 있죠. 예제들을 또 꼼꼼하게 다 풀어줄 거야. 풀어주면서 여러분들한테 오 하면서 다 적용시켜 줄 거야. 좀 한다는 사람들도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정말 못하는 사람들은 야 수능 강의인데 저렇게까지 꼼꼼하게 다 설명해 주니 너무 감사하다라고 느낄 거야. 알겠어? 다 설명해 줄 거야. 풀이도 다 자세히 써 있고요. 그 다음 이게 끝나고 나면 자 실전 개념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죠? 기출문제. 기출문제들을 또 하나하나 선생님이 완벽하게 분석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거야. 기출문제를. 알겠지? 기출분석을 해나가면서 실전 개념들을 정리해 주면서 다 필기하면서 따라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책이 두 권 갈 거거든요. 하나는 무불계 복복습 책이라는 게 나올 거야. 복복습. 따로 여러분들이 워크북을 따로 구매 안 하셔도 돼요. 한 권으로 딱 묶여서 패킹돼서 갈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좀 무불계 책이 약간 비싼 느낌이 드는 이유는 두 권이라는 걸 좀 잊지 말아주세요. 알았어? 워크북과 본교재가 하나로 올인원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책이 두 권. 받아 보면 이렇게 랩핑돼 있는데 그 뜯으면 두 권이 나올 거예요. 알았죠? 예. 네. 그럼 이게 사실 무불계도 더 두꺼울 거야. 복복습 문제집이.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일단 먼저 첫 번째로는 불꽃 개념 점검하기라고 써놨는데 이거 뭐냐면 정말 겸손하게 완전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노베이스 수험생들이 뭘 못하냐면 연산이 또 약해요. 연산이. 그래서 예를 들면 지수로구나 그러면 연산 같은 거 있잖아. 조금만 복잡해지면 이러면서 더할 걸 곱하고 나눌 걸 빼고 막 이런 학생들 되게 많거든.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개념 점검해 나가면서 아주 간단한 연산 연습을 하는 걸 앞에다 또 이만큼 넣어놨습니다. 그럼 이런 연산 연습 꼼꼼하게 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복복 이제 보시면 유사문항으로 실력 따지기를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랑 같이 선생님이 강의해서 기출문제를 뭐 1번, 2번, 3번, 4번, 5번을 풀어줬어 오늘 강의에서 그러면 그 1번에 대한 쌍둥이 문항 1-1번이 있고 비슷한 기출 1-2가 있어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1번 문항에 대해서 그 기출문제의 숫자 정도 약간 코멘트 정도를 바꾼 쌍둥이 문항을 한 번 더 풀어볼 수 있게 1-1번을 배치했고 1-2번에선 걔와 비슷한 또 다른 기출문제를 갖다 놨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까지다. 그리고 당연히 해설은 엄청 꼼꼼하고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또 서술해놨다. 서술해놨다. 이래요. 완벽하죠? 네, 뭐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할 게 있어. 진짜 여러분 내가 자신 있어서 하는 얘기야. 자신 있어서. 진짜 지금 수학 이번 겨울방학 때 한다고 막 왔는데 하면서 지금 멘붕이 오셔가지고 수학을 좀 손 놓고 어떡하지라고 걱정만 하셨던 분들이 혹시 계시시다면 어디 커뮤니티 같은 데 가서 뭐가 좋나 이런 거 상담하지 마시고 거기서 누가 와서 니랑 상담해 줄 알고 그 글을 누가 썼는 줄 알고 가서 그 글을 보고선 여러분 인생을 맡기니 그치? 여러분 주변 친구가 무불계 듣고 성적 올랐대. 무불계 들었더니 너무 좋아. 원래 얘 수학 못했던 애였는데 보니까 방학 때 무불계하고 얘가 성적이 올라있고 나보다 수학을 더 잘하는 것 같아 보일 거예요. 그런 학생 있죠? 주변에? 있을 거라 믿어요. 여러분들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저와 합시다. 제가 성적 올려드릴 테니까. 기초공사
진짜 탄탄하게. 진짜 탄탄하게. 그러나 또 기초공사만 탄탄하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 기초공사 하면서 뭐 시멘트도 살짝 부을랑 말랑 해 가면서 알겠어? 이러면서 뭔가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여러분들에게 지금 좋은 지름길을 내가 제시해 드릴 테니 쌤을 믿고 2024 무불개 한번 시작해 봅시다. 무조건 되는 불꽃 개념이거든. 무조건 되는 불꽃 개념. 제목처럼 여러분 무조건 되게 만들어 줄 테니까 쌤 믿고 한번 요거 시작해 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알겠죠? 쌤 남들은 지금 기출한대요. 남들은 지금 엔제한대요. 자꾸 남들 보지 말고 그거 보고 있다가 여름 9월 되면 낭패를 당합니다. 낭패를. 알겠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해 봅시다. 알겠죠? 자꾸 옆에 보지 말고 여러분 페이스에 맞게. 알겠어? 이것도 금방 갈 수 있어. 이거 맘먹고 들으면 한 뭐 두 달이면 다 들을 수 있어. 두 달이면 뭐 진짜 더 맘먹고 막 들으면 뭐 한 달 만에 들을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러나 뭐 빨리 듣는 게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에 그래도 뭐 이것저것 뭐 엉망진창 돼 있잖아. 그걸 내가 다시 이쁘게 교과서 순서대로 다시 개념을 정립해 주면서 거기에 실전 개념까지 정확하게 포인트를 딱 잡아줄게. 머릿속에 딱 들어가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적을 반드시 올려드릴 테니까 믿고 오시고 뭐 이렇게 또 말할게. 그냥 내가 진짜 좀 자존심 상하는 얘기지만 이렇게까지 말할게. 그래 무불개 듣고 다른 거 하고 싶으면 요거 듣고 일단 니네 기초공사와 요거까지 만들어 놓고 다시 가. 그럼 되잖아. 알겠어? 내가 이렇게 말할게. 근데 일단 기초공사 다지면서 교과 개념과 실전 개념을 한 방에 다루면서 여러분 성적을 올리는 건 난 진짜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해. 내가 진짜 제일 잘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캐스트를 내가 찍어서 지금 올리는 거야. 알겠어? 여러분 진짜 이 캐스트가 여러분 빛이고 희망일 거라고 나 진짜 믿는다. 믿고 따라오세요. 내가 진짜 얼마나 자신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겠니? 그리고 내가 벌써 인강한 지도 10년이 넘었다 얘들아. 10년 동안 이 시장에서 이렇게 건재하게 버티면서 있는 이유가 뭐겠어? 내가 성적을 올려줬으니까 그렇겠지. 내가 막 뻥치고 있었으면 내가 벌써 뭐 나 없어졌지. 안 그래? 믿어. 믿어. 올려줄 테니까. 알겠습니까? 이거 선생님 슬로건이야. 내 안에 숨겨진 수학 포텐이 터진다. 야 이거 내가 벌써 슬로건 뭐 2, 3년째 이거 이전에 썼거든? 그 전에는 원래 수능 수학을 쉽게 가르치는 김성원 선생님이었고 이거 내 안에 숨겨진 수학 포텐이 터진다. 이거 2, 3년 전에 내가 3년 전이다 벌써. 근데 코로나 막 시기 막 터질 때 그때 만든 슬로건인데 요즘에 막 그냥 포텐 하더라고 아주 그냥 에? 시대를 앞서가는 김성원 선생님이에요. 알았어요? 네 이거 포텐 얘기 쓰지도 않을 때 내가 썼던 거야 이거. 알겠어요? 네. 여러분 성적 무조건 올려드릴 테니까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